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멸치 젓갈에 담아서 먹는 고추 장아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멸치 젓갈은요, 이렇게 육젓을 사용해야지 제맛이 나거든요. 물론 비릿한 육젓이 싫으시면 액젓 하셔도 되는데요. 옛날 그 맛을 즐기시려면 육젓이 더 맛있습니다. 저는 걸러놓은 육젓을 썼고요. 고추는요, 씻어서 지금 물기를 뺐는데요. 제가 자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꼭지는 다 잘라져 있죠. 이 이쑤시개로요, 구멍을요, 이렇게 한 두 개만.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잘라주는데요. 젓갈에 담는 고추장아찌는 청양고추로 하시면 제일 맛있습니다. 이게 매콤하면 맛있는데요. 저는 오이고추로 했고요.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매운 걸로 하세요. 매운 게 매우면서 짭짜리하면 진짜 그게 밥도둑이거든요. 두 군데만 뚫어서 주겠습니다. 원래 고추 젓갈 장아찌는 젓갈의 살코기 부분 같은 것도 같이 잘라서 담아서 젓갈 건더기도 먹고 고추도 먹고 하는 그런 건데요. 늘 드시던 분들은 잘 드시는데 혹시 또 그런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는 육젓을 이렇게 걸러 놓은 걸 사서 이 고추 장아찌는 좀 짭짤한 맛을 부으실 때는 고추의 한 3분의 1 정도만 잠기게 부으시면 됩니다. 이 정도 넣을게요. 자, 이 정도 돼 있죠. 랩을 하나 씌울게요. 그리고 이게 밀폐력이 좋으니까 자, 이런 식으로 주방에다 한 캔에다 놓으시면서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좀 섞어주세요. 그러면 고추가 숨이 죽으면서 물도 좀 생겨가면 그때 눌러주겠습니다. 이 젓갈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짜거든요. 이렇게도 짠데 젓갈 많이 넣으면 더 짭니다. 이렇게 해서 고추 젓갈 장아찌 흔들어 주고요. 이렇게 해서 좀 놔둘게요. 그 특유의 그 고추 향과 젓갈의 비릿한 맛이 좀 나거든요. 자, 이렇게 이제 꾹 눌러서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 뒤집어주고 해서요 조금 고추가 빨리 절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고추가 젓갈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면 놔두시면 됩니다. 고추가 노랗게 삭을 때까지 실온에다가 두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보관하겠습니다. 고추를 절인 지요 지금 오늘이 열흘째입니다. 근데 한 8일째부터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누렇게 삭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이틀을 미뤘습니다. 그냥 바빠서 저쪽 구석에 밀어놓고 맵지 않은 고추를 했지만 청양고추로 이렇게 한다면은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상당히 이게 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뒤집어줬고요. 그리고 이 젓갈이 조금 밀어준 국물이 요 선 있죠? 선만큼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중간에 부추김치 담으면서 이 젓갈 국물을 부어서 섰었거든요. 그래서 이 국물도 고추에서 물이 생겨서 조금 싱거워졌지만 김치 담을 때 쓰시면 되거든요. 겉절이 김치나 아니면 부추김치에 좋습니다. 고추를 많이 꽉꽉 눌러서 넣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원래 처음보다는 많이 안 짜져서 요거 그냥 밥이랑 먹기가 딱 좋더라고요. 젓갈로 삭힌 고추장아찌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